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총선이 어떻게 될 거다 헛소리 하지 말라야 신평 변호사님. 그걸 내가 참 높게 평가해서 여기서 자주 소개하지만 이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정신들 제발 차리는 바랍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서울대 법대 가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드문지. 아침부터 여러분 뭐 열받게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리는 젊은 날 이렇게 이런 학위를 하고면서 분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법률가는 사람들은 그냥 뻥치기를 잘하는지. 그래도 뭐 그걸 뒤에 보니까 한번 참조할 만한 글이 또 있네요. 예, 판검사 출신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신평 변호사가 한국의 법조계를 잘 알 거니까 그 페이스북에 실린 글의 후반부에는 예, 한국에서 법조인 내년 총선과 향후 전국의 전망이란 책의 후반부입니다. 그중에서도 검사와 판사는 해방 이후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법 무결점주의의 허망한 신화에 젖어 초인처럼 행동하며 국민 위에 잔인하게 군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한결같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억누르고 짓밟았다. 그 결과 한국민의 사법 불신은 극에 달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서 사법 불신의 정도는 항상 최고를 기록했다. 검사는 여러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택적 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면 수사하는 거고 도움 안 되면 수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심평 변호사는 그래도 옳은 이야기 했네요.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좀 실책이나 이런 부분을 고집한 건데 뭐 그거야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판검사 출신 애들에 대한 심평 변호사가 법조계의 내부 사정을 좀 알고 또 심평 변호사 자신이 재판 거래라든 정관 예우 같은 부분에 분노해가지고 항의하고 투쟁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보는 거죠. 예.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잘 모르는 분야 뭐 글 쓰지 말고 헛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옳은 소리 합시다. 옳은 소리. 더 심한 이야기 해야 뭐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덕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